민주당의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구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사성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우리가 함께 이뤄서 능력을 인정받아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것은 이거는 내로남불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부터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대표님께서 그 해당 요원의 부친이 강릉시 선관위원님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정치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우리 저기 저 앞에 있는 우리 방에 나보좌관하고 그리고 우리 윤비서관은 제가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던 우리 젊은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일을 해보니까 능력이 워낙 뛰어나고 열정이 있어서 제가 공개 채용 절차가 아닌 그냥 같이 함께 일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보좌진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적 채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역대 모든 정부의 청와대도 함께 일한 사람 중에서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직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언제든지 신분 보장이 안 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급 공무원도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 대선 과정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세도 바르고 그리고 대선 기여도도 높아서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그런데 청와대는 우리 국회의원하고도 또 달리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정부 구성 과정에서 고위직부터 하위직 1위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추천을 해왔고 지금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천인 중에 검증을 통과해서 능력이 인정된 분들은 채용이 되고 또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국회의원과 달리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사적 채용이라고 프레임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 채용 방법 그리고 채용 관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구급 공무원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사성 국회의원인데 그걸 모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아버지가 선관위원회라고 해서 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개입니다. 정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느 집안이든 부자 간의 정치 성향이 일치하는 집안이 결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인 좀 채소 관계가 채용에 좀 관여하는 것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그게 이제 일반직 공무원 공개 경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한 요건과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요건과 절차를 어기면 안 되죠.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은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 절차는 함께 선거를 해보고 함께 일해보고 이런 분들 중에서 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 채용 절차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그리고 이건 역대 모든 그 민주당 정부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런 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국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그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설명하기에 별정직과 일반직은 별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일하는 별정직은 더더구나 또 별개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계약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은 대체적으로 그것도 공개 경쟁, 공개 채용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지만은 국회 보좌진이라든가 청와대에서의 그런 별정직 공무원들은 주로 선거 과정에서 일을 같이 해보고 검증되고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 뽑는다. 그거는 여야를 막느라고 똑같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청와대 직원 이 채용 시스템에 관한 정확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이런 문재인 대통령 말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우리가 선대위와 대선과 인수에서 함께 이래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판을 가하는 것은 이거는 내로남불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